야, 우리나라 락이 왜 망했냐면, 우리나라 락이 망한 이유가 뭐냐면, 저 사실 그거는 솔직히 선배들 탓도 있어. 선배들 탓도 있어. 왜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을 락하면, 80, 90년대 LA 메탈이라고 생각하게 만들었어, 그 사람들이. 그게 락이라고 생각하게 만들었어. 그리고 그 이후로 다른 락이 안 나오고, 이거 그 뭐지? 텔레비에 비춰지질 않으니까 사람들은 아직도 머리 길고 가죽 바지 입고 소리 지르고 높은 노래를 불러야지 락 밴드라는 인식이 생긴 거야.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계속 고음에만 집착하게 돼. 락하면 고음이구나. 락컷이면은 고음 잘하시겠네요? 이런 선입견이 있어. 정말 어리석은 선입견인데, 선배들 탓도 있는 거야, 진짜로. 아직도 가죽 바지를 입고, Rock will never die! 하는데, 사실, Rock is die! 락은 죽었어, 우리나라 사실. 일단은 정서적으로 많이 바뀌었거든. 락도 2000년대 들어서 많이 바뀌었어. 링킨 파크 뭐 MCR 막 이런 밴드 나오면서 아이돌틱해지기도 하고 되게 패셔너블해지기도 하고 뭐 되게 스타일리시해지기도 했는데,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그 어떻게 보면 럭스 영향도 있지. 럭스가 바지를 벗었기 때문에 이제 텔레비전에 이제 락밴드를 싸그리 볼 수가 없었어. 럭스가 아니고 사실 카우치가 벗었지. 럭스는 벗은 게 아니니까. 그 카우치가 바지를 벗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선 이제 방송에서 싸그리 이제 락밴드를 볼 수가 없는 거야. 근데 나올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올 수 있는 사람들은 김경호, 박완규 이런 사람들이었거든. 그런 사람들은 인디밴드로 치진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락 하면 김경호, 방한규, 서문탁 빡 이렇게 된 거야.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아직도 이분들이 텔레비에 나와서 락 윌 네버 다 하면서 이야 하면서 이제 막그 LA 메탈을 하고 있으니까. 사실 외국에선 안 하지. 외국에서는 너무 옛날 음악이지. 너무 옛날 음악이니까 사실 안 하게 되는 장르인데, 우리나라는 그거를 계속하고 있어. 내가 카우치를 섭외하면 안 되지. 계속 그것만 사람들이 보게 되고 그것만 알게 되고 점점 인디밴드에 관심이 없어지니까 우리나라 락은 그래서 죽어버린 거야. 지금도 스타일리시하고 멋있는 밴드들이 많아. 뭐 진짜. 그리고 우리나라 인디 밴드가 망한 이유도 하나는 그렇게 인프라가 없어지니까 어디선가 누군가는 인디 밴드에 투자를 안할거 아니야. 투자를 안 하니까 인프라 구축이 없고, 그리고 자기네가 그냥 곡 쓰고 그냥 자기네가 공연하고 이래 버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는 외국 음악을 많이 듣던 사람들도 인디 밴드에 눈을 안 돌리게 돼. 어설퍼, 뭔가 음악들이 다 어설프게 됐어. 왜냐면 외국의 유명한 밴드들은 다 프로듀서가 있어. 사실 니네는 모르겠지만, 너희들은 모르지만, 그 메탈리카도 프로듀서가 있고, 다 프로듀서가 있어, 락밴드들이. 그럼 편곡하고 거기서 막 이렇게 해주는 프로듀서들이 빡 붙는단 말이야. 워너크락도 다 미국 프로듀서가 붙어서 음악이 바뀐 거야. 정말 미국틱하게. 얘네 그냥 이렇게 멜로디만 써서 오면은 그 프로듀서들이 싹 고쳐준단 말이야. 근데 우리나라는 그게 안 돼. 그냥 우리나라는 기타로 징기장가 징기장가 하면서 아직도 자기네가 곡 쓰고 그러고 있어. 그러니까 발전이 없고 인프라가 없고 계속 이게 그냥 계속 이게 계속 돌고 도니까 이제 계속 점점 멀어지고 이제 우리나라 락은 없어지고.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는 악이 망한 거야.
우리나라 발전을 하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는 어쩔 수 없는 여러 가지 여건이 있었던 거지. 그러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이제는 인디밴드 공연장에 사람을 찾아볼 수가 없어. 이제는 이제 옛날에 이제 하던 밴드들을 추억으로 보는 정도로만 사실 이제 됐지. 떠오르는 인디밴드 이런 게 많지가 않아. 어떻게든 이제 뛰어보려고 회사들에서 하는데 사실 내가 봤을 때 음악들은 다 너무 어설픈 밴드들이 너무 많아. 아무튼 뭐 그렇게 해서 좀 우리나라가 좀 락이 아쉽게 됐지.